안녕하세요. 29살 조연희입니다. 재작년에 UI UX반 수료하고 지금은 컨텐츠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코자라는 회사인데 패션 브랜드여서 여성 어페럴 분야에서 비주얼 팀 컨텐츠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촬영 기획부터 촬영 디렉팅하고 웹 같은 것도 수정하고 영상 만들고 컨텐츠 만드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공간 디자인 전공을 했는데 공간은 좀 지루하더라고요. 제가 좀 지루한 걸 잘 못 견디는 성격이라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직무가 뭘까 찾아보다 보니까 뭔가 쇼핑 컨텐츠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 분야에서 소비를 되게 많이 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이 분야에서 일하면 되게 재밌게 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디자이너 중에서도 패션 쪽이 좀 트렌디한 컨텐츠를 많이 만들다 보니 그쪽으로 많이 찾아본 것 같아요. 엄청 자유로운 편이어서 되게 많이 협업도 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되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원도 많이 해주셔서 해보고 싶은 걸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책 같은 것도 사주시고 간식도 엄청 많이 사주시고 인스파이어링 트립이라고 약간 분기가 끝나고 여행도 보내주시고 다양하게 복지가 많아요. 네. 제가 좀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어서 여러 가지 학원을 찾아보다가 홈페이지에 후기가 되게 많아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참고했어요. 저는 웹이랑 영상을 같이 배우는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오전 웹 시간에는 HTML이나 CSS 같은 간단한 코딩 용어들도 배우고 오후에는 프리미어 프로랑 애프터 이펙트 활용해서 영상 만드는 법을 배웠는데 좀 실무에서 좀 사용 가능한 꿀팁도 되게 많이 얻어갔던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양지원 선생님께서 되게 실무에서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나 영상 다운받는 프로그램 같은 거 되게 많이 알려주셔서 웹 코딩, 영상 배웠던 부분이 되게 실무를 하면서 컨텐츠 만들 때도 도움이 되고 뭔가 웹 실장님이랑 이렇게 소통할 때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코딩 쪽은 너무 처음 접해보는 분야이기 때문에 언어들이 되게 낯설게 느껴졌는데 친절하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제가 뭔가 이걸로 개발자가 돼야겠다는 생각 이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배워가자는 생각으로 최대한 많이 하다 보니까 이해할 정도는 충분히 되게 됐고 그 부분을 실무에서 사용하는데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9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듣다 보니까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되게 편하게 입고 학원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수업 스케줄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길었어도 되게 지루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빨리빨리 놓치지 않으려고 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은 금방 갔고 여기 주변에 먹을 것도 많아서 점심시간도 늘 즐겁게 보냈고 또 마지막에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때는 좀 제 욕심에 좀 더 나은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어서 여기서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나서도 집에 가서도 좀 계속 만지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들어왔는데 전에 기수 분들이 맛집 리스트를 칠판에 적어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하나씩 도장 깨기 하면서 되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서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되게 많이 자극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서 뭔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으면 9시부터 6시까지라는 시간을 다 활용하지 사실 못했을 텐데 주변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자극을 받으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고 선생님들이 좀 실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가르쳐 주시다 보니까 되게 많은 도움이 됐고 제가 배운 프로그램 자체가 웹 반절, 영상 반절인데 웹을 할 줄 알고 영상도 할 줄 안다는 점이 콘텐츠 디자이너로 취업할 때 되게 강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도 되게 만족스럽고 선생님들도 너무 친절하셔서 되게 많이 만족하고 다녔습니다. Portfolio를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개성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이런 스킬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을 받되 좀 더 많이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보고 개성을 담을 수 있게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선생님들한테도 좀 욕심 있게 많이 물어보고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 최대한 가지고 가려고 많이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면접을 거의 2시간을 봤는데요. 준비했던 포트폴리오를 하나씩 다 설명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뭔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왜 이 부분에 이 글씨체를 썼는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탄탄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답변하지 못했을 그런 질문도 많았고 되게 편안하게 콘텐츠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는 그런 면접 분위기였어요. 포트폴리오나 작업물을 만들 때 다 생각을 하고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따로 생각해 갔다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식으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꾸미지 않고 내가 준비한 것 잘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한다고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좀 이 정도 열정을 가지고 있고 이 콘텐츠 만드는 거에 있어서 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만 보여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많은 레퍼런스를 보고 약간 잘 됐다 못 됐다를 스스로 조금 계속 생각해 보고 잘 된 점은 내가 적용해서 만들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약간 만족스럽지 못한 작업물이어도 일단 세상에 내놓고 좀 부끄러워 봐야 좀 스스로 계속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알려주셨던 부분이 진짜 많이 쓸모 있었다는 생각을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고 친절하고 알기 쉽게 알려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취업 선생님께도 사실 이 학원의 이 프로세스 덕분에 제가 결국 이 원하던 곳에서 원하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수료 받으시면서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IBI 화이팅!